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대한민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 순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매달 한 차례씩요, 각 분야의 인기 순위라고 할수 있는 브랜드 평판 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방송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은 어느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1위가 있고 2위가 있는데 격차가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요, 가장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은요, 미스터트롯 시즌2예요. 그리고 2위는 불타는 트롯맨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2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이 2위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격차 부분이에요. 이 격차가 지난달 같은 경우, 이게 이번 달에요, 3월 달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인데요, 브랜드 평판 지수인데, 지난달보다 불타는 트롯맨이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격차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두배 가까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황영웅의 이슈로 브랜드 평판이 크게 추락해서 2위를 유지하긴 했지만은 그 격차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격차가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황영웅의 학폭 그리고 데이트 폭력 논란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황영웅을 감싸안고 방송을 강행한 것이 문제가 돼서, 이것이 패착이 돼서 이렇게 브랜드 평판 지수가 크게 떨어져서 이렇게 격차를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2위를 유지하긴 했었어요. 이번 달에 이제 이렇게 2위를 유지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격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이렇게 3월 달에는 2위를 유지하긴 했어도 큰 격차로 2위로 이렇게 유지하게, 간신히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2 불타는 트롯맨인데, 보이시죠? 2023년 3월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미스터 트롯 시즌2가 1위, 불타는 트롯맨이 2위인데요, 그 격차가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 많이 추락을 한 상태에서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황영웅의 논란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강행한 것이 패착이 돼서 브랜드 평판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게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500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800이어서 두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거예요. 미스터트롯 시즌2가 불타는 트롯맨은 2위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격차로 떨어졌다, 말하자면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요, 지난달 같은 경우도 이렇게 2위를 했고, 지난 1월도 2위를 했는데 그 격차가 많지 않았어요. 여기 보이시죠? 지난 2월 같은 경우는 2위를 했는데 1700, 1300 이렇게 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번 달 같은 경우는요, 1500, 800 이렇게 해서 두배 가까이 차이를 나는 상태에서 간신히 불타는 트롯맨이 2위를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 순위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불타는 트롯맨, 미스터 트롯 시즌2 불타는 트롯맨, 그리고 서진이네가 3위네요. 서진이네가 3위고, 나 혼자 산다가 4위, 런닝맨이 5위, 놀면 뭐하니가 이렇게 6위고요, 유퀴즈 언더블록이 7위입니다. 라디오스타가 자 8위고요, 아는 형님이 9위, 나는 솔로다가 10위고요, 미운 우리 새끼가 11위입니다. 최강야구가 12위고요, 국가가 부른다가 13위, 복면가왕, 불후의 명곡, 여기 보이시죠? 전지적 참견 시점, 동상이몽, 골 때리는 그녀들, 1박 2일. 1박 2일이 낫네요. 걔는 훌륭하다, 전국 노래자랑, 그리고 조선의 사랑꾼,
맛있는 녀석들 이렇습니다. 가요 무대 이런 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능은 어느 프로그램입니까? 물론 뭐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미스터트롯 시즌2고요. 그 다음이 불타는 트롯맨이지만은 이렇게 황영웅의 논란 때문에 이슈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영웅을 끼어안고 감싸안고 방송 결승전 1차전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인기순위 브랜드 평판이 크게 추락해서 추락한 상태에서 불타는 트롯맨이 2위를 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격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1위와 2위의 격차가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학폭 논란을 불러일으킨 황영웅을 감싸안고 방송을 강행한 것이 원인이 돼서 브랜드 평판 지수가 크게 추락했다. 이렇게 분석을 한국기업 평판연구소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상터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은 미스터트롯 시즌2 그리고 두 번째는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소식을 정리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